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화주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입니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화돼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합니다.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입제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기로 했습니다.